윤석열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외국인 건강보험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재정 숙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7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19년도 3,651억 원, 20년도 5,715억 원이 거치며 흑자 폭은 더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평균 보험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애초에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다면 9천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의 무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자체와 운영 효용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표플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명의도용 무임승차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보험 부담 과다 이용 사례는 외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사드 배치 등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편을 가르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곳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은 그렇게 취한 정치적 이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국가 백년지대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